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왕성입니다. 제가 어제 녹화된 그 넷마블에 대한 종목 분석에 대해서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오늘 점검하고 갑니다. 제가 이제 그 분석의 핵심이었던 것은 여러분의 투자를 돈으로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유료 방송은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가는지를 실례로 보여주려고 처음으로 한번 시도했던 방송이었는데 녹음이 안 돼서 뭐가 잘못돼서 지금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차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죠. 목요일날인가 이날이었나요? 이날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서 오늘 상당히 많이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녹화를 올렸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인 건 아니고 커물교체 과정에서 지금 최고 사양으로 커물교체했고요. 그 다음 모니터도 24인치로 돼서 샀는데 좀 이게 또 올리면 이런 또 화면을 또 올리게 되면 또 뭐죠? X1 프로그램에 또 지장을 줘가지고 양쪽이 지금 균형을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넷마블의 게임주가 어떤 회사인지. 자, 일단 먼저 기업 분석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이제 가게 된 이유 첫 번째가, 이번 1분기 실적이 204억인데 2분기 실적이 817억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죠. 전분기가 332억이었는데 817억 엄청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실적이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지분을 보면 역시 방준혁 씨가 24.16%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그죠? 팔았다고, 그 대표이사가 2,500주를 팔았다고 해서 이승원 씨인가요? 팔았다고 했을 때 대표이사 집행위원이 굉장히 그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의료원도. 걱정하지 말라. 그 정도 같고. 대주 방시혁 씨가, 방준혁 씨가 판다고 그러면 그때 고민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업 분석을 가보고, 이 기업은 뭐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분석을 가더라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뭐 이 영업이자 보상률 문제가 안 됐고요. 참 이 기업은 참 대단한 게 지금 4년 동안 자본금은 변화가 없는데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아주 종합상사 비슷한 정도로 종목들을 많이 인수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금도 7,40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투자 활동으로도 지금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에도요. 그럼 빅히트인 이 저기 넷마블이 2018년에 500억을 투자해서 카카오 게임즈에다가 유상증자 참여가 5.64%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821만 8,320주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하는데 지분 수요 예측이 1,000대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유 지분 가치가 최소한 희망 공모가로 따진다면 24,000원인데 대충 772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32,0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32,000원에 3,339 대충 1조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3조 내지 그럼 어떻게 됐냐면 2018년 5월 달에 2014억을 투자해서 지금 지분이 25.04%에서 다시 무증을 받아서 지금 아마 27%를 넘었나 713만 4,112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분 가치를 본다면 일단 얘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3조에서 5조를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3조만 계산했더라도 넷마블의 지분 가치는 얼마 될까? 1조의 가치 5배 잡아서 1조의 가치가 있다고 보자. 그러면 1조의 가치, 1조의 저기 1,000억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기업에 지금 이 지분 가치가 커짐으로써 단기 순이익이 일단 영업이익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커지겠죠. 자, 이 기업이 그러면 더 가야 될까요? 그만 가야 될까요?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니까 무료 방송에서 믿지도 말고 그죠? 무료? 아니, 알지도 말고 그냥 상관없이 여러분 자세한 건 알 필요도 없이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고 좀 더 자세한 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 지금 들어간 사람은 지금 얼마의 수익이 났겠나. 목요일날 무료방송에 추천주로 나갔는데요. 이날이 목요일인가요? 요날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23일 지금 대충 오늘 부르다가 수익이 무료방송에서 산 사람들은 32%. 그래서 제 방에 무료방송 추천주를 사고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러면 또 카카오뱅크의 3.9%, NC소프트의 8.9% 지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NC소프트 올라가고 카카오뱅크도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에서는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냐. 또 애널리스트 최근 분석에는 뭐 목표 주가를 뭐 15만 얼마 한번 가볼까요? 투자 기업 분석을 가보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가보시죠. FM 가이드에 가보면 자 증권사들이 이제 보유 물량을 갖고 있고요. 대주주가 지분 71%, 그 다음에 자사주까지 76% 정도. 조금 못하더라.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까지 한다면 자산운용사는 얼마나 갖고 있나요? 대충 0.1% 정도. 그러면 유통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1% 정도. 70. 그러면 몇 프로요? 여기 아까 76%, 77%. 유통물량은 23% 정도 되나요? 그럼 23% 상장 주식수는 얼마인데요? 예, 상장 주식수가 8,500만 주니까 대충 23% 잡는다. 20%만 잡는다고 해도 이 1,600만 주를 유통물량, 1,700만 주가 유통물량이니까 무슨 유통물량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단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영업이익도 있지만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커짐으로써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릴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분석했던 지분가치, 수익, 그러니까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본가치를 봤던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해도 상당히 좋았죠. 예, 굉장히 고점을 신규상장 이후에 17만 1000원인가요? 신규상장의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가만히 있어 뭐 이게 아닌데 이게 보면 추세 전환이 여기서 왔죠. 추세 전환이 여기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그려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추세 전환 한번 하고 나가고 내부 추세선, 외부 추세선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아우,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유저들은 주로 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유저들을 주로 사고 나가서 그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고 또 나간 거죠. 지금 무료 회원들은 수익이 얼마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네,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73%를 지금 수익 중입니다. 이걸 끝날까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주봉을 봐도 상당히 아름답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안 갈 때 잘라버리는, 여기서 안 갈 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갈 때 자릅니다. 전문가님이나 전문가님이 와서 그냥 있는 대로 질렀습니다. 3억 1000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수익 났습니다. 72%면 얼마예요? 3억 1000이면. 예? 3,7,21, 2억 1000 이상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정관이 조금 겁나기도 하는데 아니 정관을 믿고 좋은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샀습니다. 차트상도 상당히 좋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증거점입니다.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가는 오늘 16만 7천원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주는 지금 뭐 추세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박스 돌파 나가면서 추가하면서 있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 겁니다. 차트상으로. 그럼 주봉도 아직 가고 있는데 월봉제는 안 봅니다. 예, 주봉상도 연고점들 봐서 멋진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유리원들을 사주면서 대박을 줬습니다.
자,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자, 수급도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수급 보면 역시 굉장합니다. 외인들이 지금 넷마블을 지금 73,000원 샀고요. 투신이 16,000원을 사고요. 기타 보험이 10,000원을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급상승으로 오늘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그것을 토요일 날 또 한번 알려주고 제가 뭐 이거를 우리 그죠 외부에서 만났을 때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조카 뭐 친척 다 사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가 투자를 해서 이번에도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수익을 지금 10% 갔으니까 3억을 샀으면 지금 얼마를 벌었나요? 73% 갔으니까요. 예, 3721 2억 3억 1000을 샀다 3721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회원들을 돈을 벌게 지금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무섭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템플턴을 믿고 좋은 종을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신난 일을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업 분석,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지분 분석, 그 다음에 기업가치 분석을 해서 어떻게 들고 얼마를 매수해서 주도주다 많이 사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하나 분석해서 올렸던 것이 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이 저기 또 뭐죠 프로그램에 그 막 마이크 녹화가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많이 양해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화면 콘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수익을 갈 수 있는 물론 이 유료 방송은 수익이 더 많이 났으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수익으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